180W 브로드라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탈베스 이정원 공학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히트로 되어 있고요. 노펜입니다. 노펜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DMX가 2채널입니다. 그래서 3천하고 4천을 섞거나 아니면 3200만 섞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들이 모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넓게 이렇게 비칠 수 있게끔 브로드라이트로 천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이렇게 3200K죠. 그죠? 원 채널. 그죠? 원 채널.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3400이죠. 그래서 두 개로 2인원입니다. 2인원. 그죠? 2인원 2채널. 2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000하고 4000을 두 개를 섞어 믹스는 브로드라이트고요. 이게 180W입니다. 그래서 디밍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디밍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디밍을. 이렇게 디밍하면 이렇게. 그래서 디밍, 불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디밍 컨트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LED 브로드라이트 180W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신색 도전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제품을 처음에 한 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한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사무실 테스트하는 데 이상 없을 때 이 제품을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방열판이 때문에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 대신 한번 설치하면 고장이 없으니까 그만큼 제품이 되게 좋죠. 그래서 요즘은 할로겐 조명들이, 무대 조명, 할로겐 조명 수명이 200시간, 300시간밖에 안 되는데, 요즘 교회가 거의 요새 LED 조명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램프 같은 게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교회나 이런 조명들은 전부 LED로 밝을 거고요. 수명이 2만 시간, 3만 시간인데, 저희들은 한 3년 동안 보증을 해줍니다. 고장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믿고 구입을 하시고, 저희들은 제품이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4년 동안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고 거리별 조드라든가 거리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조용한 곳에 예배 드릴까, 어느 정도 팬이 있어도 좀 괜찮겠다, 그런 데는 좀 저가형으로 LED를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3000, 4000 두 가지의 컬러를 한 거고, DMX 2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3200K로 할 수도 있고, LED 렌즈를 좀 더 60도로 넓혀가지고 부드럽게 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거리에 따라, 거리가 좁은 데는 좀 렌즈를 좀 각도를 좀 넓게 해서 퍼지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거리가 긴 데는 좀 렌즈 각도를 좀 좁게 해서 조도가 나올 수 있게끔 해도 에어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DMX 2채널, 1채널, 그다음 세 번째로 3200, 뭐 6500, 5600, 그다음 3000, 4000 2칼라 섞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품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LED칩은 뭐 서울반도체 쓸 수도 있고, 에디슨도 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엡스타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품 가격대에 맞춰서 그런 LED 제품을 쓰는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에디슨 칩도 많이 쓰고요. 또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이제 서울반도체 칩을 쓰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단가를 많이 낮춰달라고 하면 또 이거 여기하고 비슷한 차이나 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구입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LED 제품들은 거의 가격대나 거리, 조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꼭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제품을 구입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요. 단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거리에 맞춰서 색상이라든가 색온이라든가 방송, 목사님 설교 조명을 찍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구입을 해야지,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지 않고 하면 영상이 파랗게 나온다든가 색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고 나서 후회하셔도 큰 문제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장비를 다 바꿔라 그랬는데 장비를 바꾸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이중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쓰고요. 제가 슈퍼스타 N180W 브로드 LED 라이트를 설명을 하면서 LED의 어떤 장점,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